선배 예수님, 예,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현양되신 것을 기념하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보냅니다. 성모님께서 겪으신 일곱 가지 고통이라는 뜻으로 성모 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훗날의 성모님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거라고 예언한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헤로데의 눈을 피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으니까 그 재앙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그 아기 예수, 소년 예수죠, 그때는.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던 일. 그래서 갔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느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모님이 그 일을 마음에 곰곰이 새겼다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 예수를 만난 고통. 이때의 고통은 뭐 어머니로서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것을 보았던 고통.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들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고통. 마지막은 아들 예수를 무덤에 묻은 고통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뭐 십자가상의 아들 예수를 뭐 옆에 있던 고통,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성모님께는 아주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일들만으로도 칠고 중에 네 가지의 고통을 성모님께서 겪으셨다라고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칠고도 있지만 성모님께서 겪으신 일곱 가지의 기쁨이라는 뜻의 성모 칠락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주의 모친으로 간택된 것을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전했죠.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그때 전해받을 때 느끼셨던 기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천주의 모친으로 인정받았을 때 마니피칸 노래를 하면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하느님도 찬미하고 성모님을 찬미했을 때 그걸 통해서 성모님께서 느끼신 기쁨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동정을 잃지 않고 또 조금의 아픔도 겪지 않고, 요새 말로 하면 무통분만이죠. 아들 예수를 낳아 모실 때 맛본 무상의 행복, 이것이 세 번째 성모님의 기쁨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새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느끼셨던 그 기쁨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동방박사가 큰 선물들을 갖고 와서 먼 길을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일간을 애통해하면서 찾아다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만끽했던 성모님의 기쁨. 아까 칠고에도 있었는데 이제 칠락의 그 내용이 아까는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찾았던 그 기쁨이 다섯 번째. 나홀로 집에라는 그 영화 있죠.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 혼자 놔두고 가족들이 다 떠났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예루살렘판 나홀로 성전이에요. 예수님만 놔두고 다 가족들이 떠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요셉, 마리아, 예수님 세 명이 가는데 한 명 빠졌는데 그걸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친족 단위로 대규모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다 같이 이동하고 제가 라마단 그 기간 때 공항에 뭐 이렇게 순례단이 성지순례 한다고 이렇게 이동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애들 이러고 뭐고 저 애가 내 애 같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한 아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쁨. 십자가상에서 느꼈던 고통들이 있지만 그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한 아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기쁨이 여섯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모님이 충만한 영광 중에 하늘에 불러올림을 받으셔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면류관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마지막 일곱 번째 기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당시 이제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약혼자도 있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게 칠고가 아니라 칠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고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칠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기쁨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 십자가에서 외아들 예수가 순환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아들을 보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에 불러올림을 받아서 천상 모의관을 쓰게 되신 기쁨. 영광의 신비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심, 예수님에 관련된 게 영광의 신비 3단까지 이어지는데 4단하고 5단은 뭐예요?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 그리고 마리아께 천상 모의관을 씌워드리심, 성모님에 관련된 게 4단하고 5단에 있어요. 영광의 신비. 이렇게 하느님께서 드높여 주신 영광이 영광의 신비 3단까지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다가 4단하고 5단부터는 성모님께로 그 영광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영광이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모님의 고통은 마리아라는 어느 한 시골 처녀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따르는 고난을 의미하고 성모님이 겪으신 기쁨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이 받게 될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을 불행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삶이 순탄치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성모님을 복되다고 할까? 고통은 지나가고 주님을 위한 고통에는 반드시 그 고통을 씻어주고도 남을 만한 아주 커다란 그리고 훨씬 지속가능한 영원한 보상이 따르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매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을 때에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피하시라고 하면서 순종하셨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되찾았을 때에도 당혹스러움과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그러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또한 그러셨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하나뿐인 외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참 마음고생 많았던 어머니 마리아. 하지만 그 단단한 믿음의 삶이 풍랑과 같은 삶을 지나치는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로 믿고 기도하면서 전구를 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오셨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찾기만 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성모님께 전구를 청함으로써 우리의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또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했던 그 고난은 아름다운 봉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9월 15일 오늘 순교자 성월의 한중간에 있는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환호성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정 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성모님은 순교자처럼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순교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모습에 이미 죽음을 체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칼에 꿰찔리는 심정으로 아들의 십자가 순환을 지켜보았던 성모님의 고통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당해봐서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아마도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어머니들이라면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들이 먼저 죽어도 슬픈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우리 옛말처럼 성모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서 지켜보는 마음, 아마 이 칼에 꿰찔린다는 이 표현이 아마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의 삶을 정신적인 순교라고 일컬었습니다. 슬픔이 크셨을 테지만 성모님께는 슬픔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일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더 크셨으니까 아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옆에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100살이 돼가지고 이제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봉헌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삭을.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멈춰라 해갖고 이제 극적으로 아들이 이제 그래 네 마음 알았다 하느님이 이렇게 알아주셨는데 성모님도 뭐 거의 그 이삭은 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말리고 싶으셨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꼭 걸으셔야 했던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꼭 가야만 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슬픈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삼키면서 그 고통에 함께 하실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셨을 테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성모님이 예수님 십자가 길 가는데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우리 아들 예수의 고통과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되기를 바란다고 하느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뉘우치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했고 성모님이 고통당했으니까. 그리고 성모님의 삶이 칠고에서 끝나지 않고 칠락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네 삶의 여정 또한 고난의 삶에서 기쁨의 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을 만치 너무 힘들어도 지난 금요일날 제가 노래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고통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녀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제 그 자녀가 잠이 새근새근 들 때까지 아픈 곳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고통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편안해질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성가 두 곡을 한 곡처럼 좀 합쳐보았습니다. 248번 한 생을 주님 위해라는 성가와 262번 고통의 어머니라는 성가를 모아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으셔서 천상모회관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는 그런 지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공경지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어머니 그리고 한생을 주님 위해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그 가사가 들어가 있지만 청승 맞지 않게 불러보겠습니다. 그 청승 맞다는 표현이 사전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궁상스럽고 처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의 삶이 슬펐지만 그것이 하느님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이었고 봉헌이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만 그렇게 결론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기대어 놓은 아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이제 엄마가 아픈데 만져줄 테니까 이제 안 아플 거야. 잘 자. 엄마 옆에 있을게. 이렇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장가로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